7월 1일부터 LA시와 카운티에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도시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조례안을 책정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주들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직원 26명 이상인 사업체는 현행 10달러 50센트에서 12달러로, 직원 25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는 10달러에서 10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LA카운티 내 지방자치정부가 설립돼 있지 않은 도시들에 한해 적용되지만 대부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업주는 드뭅니다. 카운티 전체의 65%로 지자체가 설립돼 있는 88개의 도시는 이번 인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산타모니카나 패사디나 등 자체 시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임금 인상 결의안을 채택한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인상 금액과 속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직장이라도 일하는 장소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혼란은 가중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종업원이 생겨날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큰 혼선의 이유가 LA시 조례에서 그 시 조례에 적용을 받는 종업원을 누구라고 규정을 했느냐. 그 종업원이 LA시 경계 내에서 2시간 이상 노동력을, 그 고용주로서 노동력을 제공했으면은 LA시의 조례에 해당되는 종업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 한인 업주들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은 자연스레 상해 보험료와 페이롤 택스 등 전반적인 인건비 인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업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올라간 시애틀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평균 일자리 상승률에 비해서 시애틀의 일자리 상승률이 3배가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난다든가 경기 활성화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분명히 한인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을 놓고 상반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킨 시애틀의 경우 일자리와 근무 시간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인상안이지만 그 여파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